안녕하세요. 배우 김명민입니다. 제 연기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스타 주민, 저와 함께 공연하시죠. 따라오세요. 오늘은 김명민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돌이켜보는 식상하지 않을까요? 좀 걱정이 되네요. 이 코너 보신 적 있으세요? 뭐 주민 하는 거 아니에요? 이제 뭐 주마우스를 할 수는 없으니까. 네, 주민하는 거. 맨 처음 영상은 아무래도 데뷔작이겠죠. 오 마이 갓. 이게 데뷔작이죠. 96년에 예, 저 SBS 제가 공채기수 들어와서. 요즘 신혼여행지 가서 싸우고 돌아와서 그 이혼하는 커플들이 아주 많다던데. 제가 저 작품에 세 번 출연했어요. 그래요? 단역으로. 설정을 되게 좀 많이 했었어요, 저 때는. 왜냐하면 짧은 씬 안에서 짧은 그 대사 네 마디로 나라는 사람을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설정해온 거를 막 들으시더라고요. 그래서, 그래서? 그랬더니 결국에는 시키는 대로 임마. 설정이 안 먹히는구나.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슛 갔을 때는 야, 명민 네가 아까 준비한 거 있지? 그거 해봐. 그래서 했는데 그대로 편집도 없이 다 써주셨어요. 세 번째 만에 고정을 찬 거야. 올인 꽃보다 아름다워도 흥행 작품에 많이 출연을 하셨지만 김명민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주목이 되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. 어떤 분들 얘기가 기억이 남냐면 네. 넌 안 돼, 임마. 넌 뭘 믿고 배우하려고 그러니? 이러면서 저를 되게 막 심하게 밟았던 분들이 있거든요. 네. 그런 분들 너무 고마워. 오히려 지금. 오기가 생기고. 네, 네. 그분들 아니었으면 지금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두 번째 영상입니다. 여기서 이제 김명민이라는 이름을 시청자들에게 각인을 시켰던.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.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. 목숨과 바꿔서라도 이 조국을 지키고 싶은 자. 뭉클해지죠. 나를 따르라. 불멸의 이순신에. 김명민 씨 작품으로 그때 KBS 연기대상 대상을 수상하셨어요. 네, 네. 근데 전혀 짐작 자체가 안 됐던.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. 이 작품을 하기 전에 오히려 뉴질랜드 이민을 가려고 준비를 하셨다고. 네네. 그렇죠. 저 전이 저의 흑역사예요. 진짜. 뭐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MBC 신인상을 받았어요. 네. 그 이후로 이제 드라마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았으나 제가 영화로 가게 돼요. 한 3년여 동안 새 작품이 나란히 줄줄이 다 엎어지고 망가지게 되니까 뭐 남 탓할 게 아닌 거야. 어떻게든 투자를 다 만들어서 할 것 같은데 그러네요. 그만큼 이게 배우에 대한 그게 없는 거예요, 기대치가. 그래서 나는 그만둬야 되겠다. 그때 이제 뉴질랜드. 네. 그 전에 이제 감독님한테 전화를 받으신 건가요? 그렇죠. 그때가 제 애가 태어나기 3일 전. 이순신 장군을 저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박장대소해서 막 이렇게 웃었어요. 아니 저를 어딜 보고 제가 이순신이냐. 꽃보다 아름다워에서의 그 이순신의 모습 봤대. 또 한 번 더 웃었어요. 연기에 대한 마음을 접었습니다. 떠날 겁니다. 죄송합니다. 했더니 3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생각을 해보고 전화를 줘라. 그래서 연락처를 주신 거예요, 저한테.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 진통이 오고 그 3일이란 시간이 어느새 훅 가버렸네. 아이가 태어나고 전화가 딱 전화하는 걸 잊어버렸다. 큰일 났다. 왜요? 감독님이 우리는 전화가 안 오길래 하는 걸로 알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끊어버리시더라고요.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거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건 선물인 것 같다. 그래서 이거 하나는 하고 그 다음에 갑시다. 그래서 하게 된 게 뜻깊은 작품이죠. 불멸의 이순신. 예. 그렇군요. 저런 애송이가 무슨 이순신을 하냐부터 해서 뭐 그때도 이제 오기가 생기는 거 있잖아요. 저는 밑바닥이었기 때문에. 네. 당신들이 이순신 봤어? 실제로? 나같이 생겼을 수도 있지. 이런 이제 오기 같은 게 이제 생긴 거예요. 네. 그러면서 한 40회 가면서 이순신 얼굴하고 닮아서 날 캐스팅했다. 얘기부터. 뭐 별의별 얘기들이 이제 막 다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뭔가 사람들이 나를 이순신으로 보기 시작했구나 하면서 좀 뿌듯해. 빼놓을 수 없죠. 이제 이 OST만 들으면 김명민 씨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요.
되게 좀 이렇게 위험한 기억이 하나 있어요. 저때 모니터를 하고 멍하니 소파에 한 4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어요. 저희 집사람한테. 그리고 한 25층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 그 베란다로 딱 나갔는데 여기가 1층처럼 화단이 가까이 보이는 거야. 어, 안 돼요. 어, 되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. 밑을 내려다보는데 어, 되게 밖으로 나가고 싶다. 어, 이런 느낌이 진짜 불현듯 딱 느껴졌을 때가 저게 마지막 회 방송 아직도 기억을 해요. 나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불러주고 싶어요. 뭐라고요? 똥. 똥. 어. 다들 기억하시죠? 되게 밉상이에요. 그치만 또 굉장히 미워할 수 없는 인물로 풀어주셨어요. 그게 어떻게 보면 김명민의 힘이 아닐까요? 본질?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이 사람 실력이 없으면서 밉상이면 아, 그럼 되게 정말 미워요. 미워요. 네. 근데 쟤는 정말 그만큼 실력이 있거든. 그리고 그 아까 전에 그 인물도 정말 사람 살려내거든.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네. 이제 이재규 감독님한테 어, 이게 뭐예요? 이거 무슨 만화 똥덩어리 뭐 이거 어떻게 대사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그랬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이제 인간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네. 어, 이해가 되더라고요. 아... 어, 친구는 개 한 마리밖에 없고 네. 안 된 캐릭터야. 이게 자꾸 연민이 가면 네. 저게 이제 표현하기가 좀 쉬워져요. 이때 우리가 또 다른 저 두 번 호흡을 맞추셨죠. 이게 아마 1탄이니까 2탄 때 이제 두 번. 우달수 씨랑 호흡은 좀 잘 맞았나요? 기가 막히죠. 뭐. 지금까지 봤던 작품이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상반되는 작품인데 어, 저 부분은 정말 제가 제일 편하게 연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아... 그리고 또 하나 김명민 씨의 또 다른 대표작이 될 영화 서로입니다. 유독 참 어려운 작품들을 많이 하셨네. 얘는 특히 다 너무 어려워. 반복이잖아. 그렇죠. 타이밍. 예, 깨어나는 걸 계속 찍는 거예요. 그 씬을 찍기 하루 전날부터 이제 막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다 거놨거든요. 어. 절박함. 어. 뭐 네 번째는 뭐 절망. 거기에 맞춰서 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야. 상상만으로 계속. 실제로는 또 아드님이 있으시고 이번에는 딸이랑 좀 호흡을 맞춰봤는데 잘 맞던가요? 너무 잘 맞죠. 어, 그래요. 어. 딸은 키워본 적이 없으신데도.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어. 아, 그럼 내친 김에 둘째. 둘째? 늦었어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어떤 역할을 맡으면 자신을 지우고 아예 그 사람이 되어 산다는 배우 김명민. 숲소리와 함께 그는 언제나 다시 태어납니다. 지금까지 배우이기에 행복한 사람 김명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만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.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.